네, 미국 시장은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인데요. 왜 그럴까요? 글로벌 마켓 리더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애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방금 뉴욕 증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뉴욕 증시는 또 이렇게 파월 의장이 내년도 이제 연준 의장 연임을 앞두고 잭슨홀 연설을 갖다가 아주 잘 수행을 했습니다. 골디락스 화법이라 할까요? 나도 테이프링 저기 연내 하자는데 나는 그 진영에 내가 포함됐었다. 이건 매파적이죠. 네. 그렇지만 뭐 금리 인상까지는 굉장히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조금 한번 미국 장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그 잭슨홀 연설을 좀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이제 CNBC가 딱 이렇게 요약한 거죠. 헤드라인 딱 보면은 테이프는 연내 시작. 그런데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신중하게 한 대여섯 번 쓰던데요. 이 carefully란 단어를 네. 향후 경제 지표 그리고 진행 중인 리스크를 보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연준 인사들의 연준의 그 말바꾸기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테이프링 시작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테이프링 끝난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는 금리 인상이 된다? 꼭 그렇게 보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말 바뀌는 거예요. 네. 그동안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번에 또 한다 하더라도 2013년에서 2015년 과거 그 케이스대로 가겠다 했어요. 그걸 참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숱한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그때 2013년 버냉키 입에서 처음으로 테이프란 단어 나와서 테이프 텐트럼 나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미루다 미루다 그렇게 해서 겨우 양적 완화 끝내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기준금리 인상을 나섰고 이걸로 해서 우리가 막 날짜를 따지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하니까 말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날 세 명이 나와가지고 와르르 떠들었죠. 네, 매파적으로. 네, 굉장히 매파적인 첫 번째. 제임스 블라드는 늘 하던 얘기를 했던데 한번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연준에 전부 때만 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말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시죠. 지금 이렇게 물가가 너무 이렇게까지 넘어서면 안 된다. 과하죠. 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테이프링 시작을 해야 되고 내년 3월쯤에 끝내자 하는 얘기고 지금 2000년대 중반 집값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곤란을 겪었다. 서프라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이 와중에 뭔 놈의 매달 1200억 달러씩이냐. 그러면서 남는 돈 1조 달러씩 갖다가 은행들은, 월가 은행들은 그놈의 0.05% 그거 이자, 갖지도 않은 이자 받으면서 연준에다 또 박아두느냐. 이 와중에 뭔 돈을 푸느냐. 자, 그 다음에 카플란은 일주일 만에 말 바꿨죠. 딱 일주일 전에는 델타 변이 때문에 자기가 빠른 테이프링 하자는 거 자기는 열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했다가 바로 잭슨홀 하루 전날에는 내 견해를 바꿀 무슨 전혀 이유가 없다. 특히 또 에스더 조지도 이번 그 잭슨홀 했던 그 캔자스시티 그쪽 관할인데 총재죠. 여기도 전통적인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진전을 고려하면은 테이프링 시작이 적절하다. 그리고 최근에 고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수준 봐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급하는 통화 완화의 수준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상식적인 발언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백신을 맞힌 거죠. 백신을 맞췄고 한번 알았고 하루 전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파월이 나도 테이프링 하자는데 가담했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게 큽니다. 지금 뭐 인플레 높은 거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날 발표됐던 그런 PC 3.5% 같으면은 지금 2% 아닙니까? 연준의 목표가 이걸 지금 한참 돌고 있고 근원도 마찬가지. 이제 전월비가 조금 꺾였다는 건데 이 모멘텀이 조금 꺾여서 연준이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남은 거는 이건데요. 이번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 잘 봐줘야 됩니다. 지금 한 75만 명 생각하는데 지난달 94만 3천 명이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 달 그러면은 이번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미국 장이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아니면
조금 나쁘게 나왔을 때 미국 증시가 환호할 건지,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까지 왔으면은 이거 지표가 나빠야 됩니다. 일자리 느는 게 시장 예측보다 나빠야만이 주식은 더 잘 오르는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몇 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 얘들 돈 쫄쫄하는 거 천천히 한다고. 그런 상황인데 요게 컸습니다.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는 거. 지금 이제 물가연동 국채가 요날이 잭스롤 회의가 있었던 지난 주말인데 뚝 떨어졌죠. 뚝 떨어지고 마이너스 1.08 수준까지 왔고, 그런데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또 그날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올라가고, 그러나 요거는 내려가고, 그러나 시장에서는 어떻다? 그 전반적인 실질금리로 대표되는 어쨌거나 할인율, 이 부분이 떨어지니까 미래 현금 흐름 갖고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성장주,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스닥이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여기서 고점 경신,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저 같으면 여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이라면은 이거는 뭐 거의 진짜 추격 매수 내지는 어떤 상승 에너지의 거의 고갈 끝물인데, 마지막에 억지로 파월이 여기서 조금 밀려주는 게 정상인 상황 하에서 억지로 지금 잡아당기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가는 이유가 합당하다면 우리도 같이 가줘야죠. 우리는 못 가니까. 이준우 소장님께서 박 박사님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제 설명이. 아니요 아니요, 말씀을 쭉 하시라고 제가 중간에 예. 끼어들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저는 이 소위 말해서 뭐 경제학적으로 또 잘난 체 할 수도 있는데 네. 필립스 커브는 물가하고 이 실업률이 네. 반대 방향으로 네.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말씀을 끝에 하셨는데 네. 환율 부분이 상당히 좀 하나의 바로미터라 그럴까요? 예, 우리가 눈여겨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에서도 우리 손현장 앵커께서 이 외국인들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 환율로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매개체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예.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은 뭐랄까요? 저기 확실하게 자기들이 수익을 큰 수익을 갖다 기대할 수 있을 때 들어오겠죠. 그렇죠. 우선 제가 보기에는 작년 3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 팔기만 했던 그 외국인들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네. 지금 한국 증시에 적극적인 매수로 돈다는 자체가 굉장히 뻘쭘할 것 같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시큼 팔았다가. 예. 1400, 1500 포인트 때부터 계속 팔아서 지금 3000을 넘어와 있고 3300도 찍었는 이 지수에 예. 그동안 계속 팔았던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와서 매수로 돌아선다는 건 좀 창피할 것 같고요. 매수로 돌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네. 지금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네. 중국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2월 고점 대비해서 빠진 게 한 49% 정도 빠졌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시장의 그 외국인들의 그 시각과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두들기면 한국 증시도 같이 어떤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약속은 중국 시장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아마 한국 시장도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신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금 뭐 박사님 말씀 중에는 이제 그런 그것도 반문도 생기죠. 어차피 돈은 정해져 있고 네. 이 돈 갖고 이머징에 들어갈 비중도 정해져 있는데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중국 들어가면은 한국 들어올 돈은 없는 거죠. 예. 차라리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중국 들어갔다가 이 시장은 정말 같이 놀 때가 안 된다. 지금 CNBC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중국에서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답니다. 예. 애들 예. 일주일에 예. 네. 3시간 이상 게임 못하게. 네. 우리나라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거 비슷한 거. 예. 예.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아닙니까? 예.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인데 최근에 아마 사교육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디디 추싱 상장 전후해서 네. 알리바바 때리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아마 국제자본을 생각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월가에서 언인베스터블이라고 투자할 수 없는 나라라고 시장이라고 그렇죠. 그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아마 야 이게
자기들도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저놈의 홍색 자본주의는 확실히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하고는 다르다 하는 걸 일단 많이 체감했을 거고 네. 그래서 제법 빠져나온 걸로 알고 있고 빠져나왔으면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그건 지금 누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누르다 보니까 딜러들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 그러면 서울에 와서 원화 약세 쪽으로 베팅을 한번 이것도 어느 정도 프록시 개념으로 최근에 우리 환율이 좀 뛰어오르는데 작용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네. 그럼 박사님 말씀에 이 말씀 드릴게요. 이 달러원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어제 차트입니다. 네. 어제 차트인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갭은 네. 이 갭은 말이죠. 통상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때 갭이 발생하면 채워지고 이 갭도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채워지고 하는데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갭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날 이날이 뭐냐 하면은 1120원이 그렇게 힘겹다가 이걸 갖다가 훌쩍 뛰어서 1130원대 그다음 1140과 50을 갖다가 논할 수 있는 환율이 되었던 게 네. 바로 6월 FOMC였습니다. 예. 6월 FOMC에서 전도표에 막 중간값이 막 올라가고 어, 예. 연준이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네 하는 순간에 공포 분위기였죠. 예, 예. 전반적인 어떤 달러 가치에 대한 예.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저렇게 예. 갭이 나왔고 저 갭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았고 뭐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1162원을 갖다가 주목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과 어우러져서 또 우리 막 시장 막 공격받고 모건 스탠리 공격하고 할 무렵부터 해서 이렇게 1162원의 갭이 생겼는데 이날 이제 고점이 1162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어지간하면은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갖다 못 내려가고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편안해지려면은 우선 환율이 1160원 아래로 좀 편안하게 내려와주고 네. 1차적인 이선도 좀 깨고 내려와주고 예. 그래서 뭐 1150 내지 40도 트라이 할 수 있고 그래줘야만이 우리가 이선을 올라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고점끼리 연결한 이선에 자꾸 막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3316 역사적 고점은 아니고 네. 이번에 모건 스탠리 공격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의 한 번의 하락 파동이었죠. 60분 차트인데. 이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V자 반등 팍팍팍 치고 가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무렵에 지금 계속 물려있는 세력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힘이 없는데 이것도 저항선이라고 치고 저기 이 선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어제도 개장 초에 무슨 한 20포인트, 30포인트 오르나 싶었더니 그냥 푹 꺾였고 네. 오늘도 이쯤 가니까 못 가고 자꾸 핑계는 바깥에서 찾죠. 중국 무슨 뭐 제조 PMI가 또 50.1로 참 네. 숫자 만들어내고 고생했겠습니다. 뭐 네. 늘 하는 일인데요. 늘 하는 네, 일인데. 늘 하는 일인데. 어떻게 50 위에 놀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온통 홍수에 그렇죠. 온통 우박 떨어지고 댐이 무너지니 많이 하는 판국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 여름을 갔다가 이렇게 맑은 공기하에 지낼 수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예. 예. 공장 거의 문 닫고 지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불현듯 들어요. 이제 웰스파고라든지 이 미국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네. 친구들은 4만 6천까지도 갈 수가 있다. 네. 이게 지수가 뭐 4만 6천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4,800. 4,800. 죄송합니다. 이제 4,500 넘었고 제가 이 공을 하나 더 붙이는 아주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4,600까지도 간다. 네. 그러면 한국 시장에 돌아올 외국인들이 돌아올 확률이라 그럴까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안 그래도 뭐 우리 작가님께서 보내준 질문지에 웰스파고 연내 S&P 500 4,800 넘는다 하길래 예. 속으로 그랬습니다. 거라든동. 예. 숫자 뭐, 만들라고 고생했다. 예, 웰스파고 아니라 어디든 예. 어디든 간에 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예. 골드만삭스가 연내 우리가 3,700 간답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예. 저 연내가 아니고 12개월 내. 그걸 갖다가 왜 12개월을 기다려야 되느냐. 연내들 왜 못 가겠느냐라고 전망 내면 내는 거죠. 네. 뭐 증권가나 월가나 이런 쪽에서의 내는 전망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마디로 유튜브에 지금 작년부터 해서 모든 것 다 접어두고 모든 것 할 수 뭐 할 수도 없는 환경 하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식밖에 없는 환경 하에서 얼마나 많은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지나간 거 한 3개월 전, 5개월 전 거 이런 것들 한번 썸네일 보시고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허무한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 무슨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했다가 그냥 두드리 맞기만 했고요. 그래서 웰스파고 아니라 누가 하는 소리더라도 저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오늘만 모 신문에 그냥 이렇게 매일마다 올리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다고 해서 한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쨌거나 잭슨 홀에서 그걸 해가지고 저 아주 완화적인 발언을 해서 이제 뭐 미국 정신의 사상 최고치를 가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외국인 자금에 어떤 유입을 갖다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두어 줄 그렇게 나왔던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글쎄 말입니다. 아, 네. 외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명분을 얻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게 앞으로의 상당히 우리 증시의 향방의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뭐 다른 경제적인 어떤 지표라든지 네. 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고용률, 뭐 우리나라의 또 PMI, PPI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머징 마켓으로서 그래도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본질적인 그 무엇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건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 좀 조심스럽게 뭐 생각해 보겠는데 곽 박사님을 비롯해서 두 분이 새롭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 프로에 기대하는 거는 단순히 무슨 뭐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돌았어요. 무슨 테마가 어디로 돌았어요. 로테이션이 어디로 이루어져요. 종목 픽업 어떻게 뭐 탑픽 하나 해주시죠. 이런 차원의 프로가 아니고 네. 그걸 진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이놈의 박스피 벗어나고 네. 진짜 시장 같은 시장 되느냐. 우리 그런 걸 얘기하려면 맨날 하던 얘기 해갖고는 안 됩니다. 체질적인 진짜 개선이 돼야 되고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할 수 있는 나라, 경영자들이 경영할 수 있는 기업 문화 뭐 이런 것들, 노조 문화 포함해서 등등 그런 것들로 가져야지 맨날 외국인 언제 들어올까요? 얘들 얼마 팔았을까요? 파생하고 엮어서 뭔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이 소리만 해갖고는 우리는 뭐 맨날 이 푼돈 세다가 진짜 세상 돌아가면서 뭘 갖고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는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그런 세상을 만들었고요. 그 제가 이제 시작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네. 좋은 채찍의 말씀 제가 잘 새겨듣고 앞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네. 속내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